많이 기다리셨죠? 죄송합니다. 지금 최승현 대원은 12시 30분에 부대 복귀해가지고 지금 내무마을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뭐 따로 제가 입장 표명을 할 단계는 아니고요.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승현이에 대해서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도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. 네. 변동된 이유는 이제 자기가 좀 자숙해야 되고 깊이 하고 있는데 반성하고 있다. 뭐 이 정도만. 심경은 지금 많이 지금 뉘우치고 있다라는 말만 했습니다. 일단 거부라기보다요.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뭐 따로 얘기를 못해요. 뭐 그런 단계겠죠. 뭐 아시다시피 뭐 네, 많이 뉘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. 그거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떤 식으로? 뭘 지켜보시나요? 네, 어떤 뭐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더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그때까지는 정상 복무예요? 그렇죠. 우리가 우리 악대에서 복무를 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. 정기 외박은 아직까지 지금 뭐 보호대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. 따로 관련된 게 어떤 거예요? 뭐 외박이라는 영예화 활동은 일단 자제를 시켜야 되겠죠. 네, 이상입니다. 네.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뭐 발표할 건 아니고요. 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네. 기사에 뭐라고 써야 돼요? 하만진. 네, 악대장입니다. 네, 경찰 악대장입니다. 경감 하만진입니다. 네. 아, 그리고 기사님 네, 잠깐만요. 소환이 없어요.